비릿한 피냄새가 주변을 가득 채운다. 피의 비릿함은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다. 멀리 밝아져가는 하늘을 보니 이제 곧 아침이 올 것 같다. 어? 이렇게 오늘도 하루가 끝났다. 한세건이 몇 년간 나를 훈련시킨 덕분에 지금은 웬만한 사냥꾼들보다 더 능숙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오! 그렇다고 한세건처럼 매일 해충을 죽이듯 흡혈귀를 사냥하는 것은 아니다. 뒷이야기네? 나는 나만의 정의대로. 나는 내 발밑에 쓰러진 흡혈귀들을 보았다. 이 녀석들은 클랜에 들지 않은 흡혈귀들로 신의 변방의 한 마을을 습격하였다. 마을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다. 그래서 처단했다. 한세건은 정의의 용사 흉내라며 코웃음을 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막진 않았다. 도와주지도 않는다. 지하철이 몇 시부터 운행하더라? 정의의 용사놀이를 하느라 돈이 그리 많지 않은 나는 업계 최초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냥꾼이 되었고 그래서 이동에 제한이 많다. 아니 뭐 대중교통 이용해도 편하고 좋지 뭐. 하지만 가끔 세건이나 다른 사람들이 태워줄 때도 있어서 그렇게 힘들진 않다. 그리고 역시 양반은 못되는지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헤이, 오늘도 수고했어. 케레스! 안녕하세요. 이 새벽에 여긴 웬일이에요? 단골 손님 서비스 해주려고 왔지. 글록이라도 공짜로 주려고요? 헤이, 저희 가게에서 공짜로 물건 주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아, 네. 지하철 타고 왔었지? 차 태워줄게. 엄마가 수상한 사람은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사이에 무슨... 너무하긴요. 저번에 재정보 팔았었죠? 케네스는 대놓고 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는 표정으로 나를 본다. 그야 이쪽도 기잔데 대충 눈치 보이지 뭐. 그리고 곧바로 장사꾼 스마일을 동원하여 밝은 표정으로 팔을 벌린다. 에이, 걱정 마. 누가 뭐래도 우리 자기의 중요한 정보는 절대로 넘기지 않아요. 죽여버릴까? 아, 차차. 우리 자기는 흡혈귀만 패는 게 아니었지. 내 눈빛을 읽었는지 케네스가 벌렸던 팔을 조심스럽게 내리고 뒷걸음을 친다. 솔직히 한세건보다 우리 자기가 더 다루기 힘든 것 같아. 한세건은 적어도 날 죽이지 않을 거란 확신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미소를 유지한 채 나에게 다가와 어깨동무를 한다. 강남 쪽 형씨들, 자기가 처리했지? 그들의 사냥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 뭐 그거 가지고 뭐라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솔직히 나도 그 녀석들 싫었거든. 그래서 감사히 여기고 있어. 뭐 어느 루트로든 엮인 이상은 그 사냥꾼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조수 루트에서부터의 애프터일 수도 있고 나는 그들의 아지트를 떠올리고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았다. 그들은 흡혈귀를 가축처럼 취급하며 공장을 구축하였다. 옛날에 사역이 만들었던 것과 같은 그곳은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었다. 저 새벽바람이 추운데 어서 차 타러 가자.
케네스가 내 팔을 잡고 주차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마음만 먹으면 그의 팔을 부러뜨리고 한강 한가운데에 던져넣을 수도 있지만 에헤이 그러진 말자 우리. 그래도 나 태워주겠다고 새벽에 달려오신 분한테 그럴 순 없겠지. 한세건은 별로 탐탁치 않아 하지만 무기상으로서 계속 얼굴을 보게 된 케네스. 케네스 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브로커는 예전에 한세건의 무기를 담당했었다. 한세건이 거물이 되면서 조금 멀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뒤쪽 세계에서는 한세건에 대한 정보는 케네스에게 얻는 게 당연시 된 것 같다. 한세건은 잘 있고? 저한테 세건이의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와, 우리 자기 질투해? 알았어, 자기 앞에서 다른 사냥꾼 얘기는 안 할게. 아! 나 맞을 짓 할 줄 알았다, 저거. 제대로 칠 생각으로 주먹을 날렸지만 아슬아슬하게 피해버린다. 브로커 주제에 내 주먹을 피할 줄이야. 부끄러워하는 거야? 귀엽네. 맞을 짓을 사서 하네. 귀엽다고 하지 마요. 난 정보상이니까 진실밖에 말을 못한다고. 저한테 세건이가 왕년엔 여자 밝히던 바람둥이였다고 말한 건 누구였을까요? 그러게. 케네스는 애매하게 답하며 차문을 열었다. 저, 다시죠. 불만이 한가득이지만 여기까지 와서 안 타겠다고 하는 것도 미묘하다.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싶은 것도 있고. 차 안에는 아직 히터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나는 푹신한 의자에 몸을 맡기고 아주 잠시 행복을 만끽한다. 얘 때려도 됩니까? 아! 한 대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무슨 정보를 팔았던 거예요? 내용은 모르는 거야? 네. 세건이가 정보를 판 사실만 가르쳐주던데요. 내용은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그 자식... 케네스가 뚱한 표정으로 자동차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용이 뭐였는데요? 별거 아니었어. 그렇겠죠. 저에 대해 무슨 가치 있는 정보가 있다고. 누가 물어본 거예요? 그냥 몇몇 사냥꾼들을. 그가 어울리지 않게 우물거린다. 말빨이 생명인 정보통 브로커님이 웬일이야? 혹시나 물어보는 건데 혹시 마음에 든 사람이라거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에? 네? 갑자기 그건 무슨... 내가 당황하자 나의 표정을 보기 위해 케네스가 힐끔 쳐다본다. 나는 얼른 반대편 창문 밖 풍경을 보았다. 좋아하는 사람이라니... 안녕? 아르곤 오랜만! 아르곤! 난데없이 나타난 아르곤을 보고 놀라 소리쳤지만 케네스가 차를 멈춘다. 덕분에 차를 따라 조깅하던 아르곤도 속도를 줄여 차에 기대 나를 바라보았다. 옆에서 케네스가 크게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린다. 생각해보니 아르곤은 진마였지. 브로커인 케네스가 두려워할 만한 존재이긴 하다. 나의 경우 클랜에 가입돼 있지 않은 아웃로드를 사냥하는 편이라 테트라 아낙스인 서린이나 다른 진마들과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예전에 연이 있어서 친하다고 하는 편이 더 옳겠지. 한세건은 그 부분도 매우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지만 내가 누구랑 친구가 되는지도 최대한 간섭 안 하려고 노력해주고 있는 것 같다. 자동차 창문이 내려가니 아르곤이 손짓하며 인사한다.
잘 있었어? 네, 무슨 일이에요? 오랜만에 다규 목소리 들으려고 왔지. 그런 건 핸드폰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 하려다가 그에게 핸드폰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서 입을 다물었다. 요즘은 노숙자들도 핸드폰은 갖고 있던데. 아르고는 잘 지내고 있었어요? 나야 평소처럼 빈곤하게 살고 있었지. 그나저나 데이트 중?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아르곤의 발언에 케네스가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긴장 가득한 케네스에 비해 아르곤은 여유롭게 미소를 짓는다. 역시 사실이 아니었구나. 네? 무슨 얘기... 너 정보를 팔았다는 게 아르곤이니? 내가 다 물어보기도 전에 케네스가 창문을 올리고 차를 움직인다. 케네스! 신호가 바뀌어서. 한국은 신호 바뀌었는데 안 움직이면 엄청 화내잖아. 지금 주인공이 사귀는 사람이 없는지란 정보를 살려고 아르곤이 물어봤고 거기서 케네스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거짓 정보를 팔았다거나? 그 말이 맞긴 한데 새벽이라 주변에 차들이 없다. 사이드 미러로 아르곤을 보니 여러 감정이 섞인 미묘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고 있다. 어린 손자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줄행랑을 치는 걸 보는 할아버지 같은 표정이랄까? 이젠 너무 멀어져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자, 그래서 케네스, 진실은 뭐야? 아까 무슨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거였군. 그러니까... 사냥꾼들이 와서 너한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있다고 했지. 네? 없다고 하면 불편할까봐 아예 처음부터 철벽치는데 도움을 주려고 했었지. 나한테 하도 물어와서 귀찮았는데 만약 남자친구 없다고 들이대면 네가 얼마나 힘들겠어. 야, 정보상이 주인공을 위해 거짓 정보를 팔아줬다고? 야,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주인공을? 저 케네스가? 진실만을 말한다는 정보상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나한테 직접 물어볼 용기도 없는 남정네들은 내 쪽에서 사양이다.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설 정도의 남자들이면 별 볼 일 없었겠네요. 그렇지. 나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는 케네스를 보았다. 내 시선을 느끼면서도 케네스는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뭔가 더 있구나. 케네스야?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일부러 그에게 다가간 나는 그의 팔을 안으며 더 밀착하였다. 나 운전 중이야! 다 달라붙지! 깜짝아, 너는 뭐니? 둘이 정말 사이가 좋구나.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르곤이 뒷좌석에서 미소를 지으며 등장한다. 케네스는 진심으로 놀랐는지 크게 소리치며 차를 멈춘다. 야, 뒤에서 나타나면 놀랍긴 하다, 야. 너무하잖아. 사람을 그렇게 내팽개치고 가버리다니. 나는 나름 보호해준다고 온 건데.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케네스 쪽 창문을 통해 총알이 날아들어온다. 그리고 그 총알은 아슬아슬하게 케네스의 콧등을 스치고 나를 향해 날아온다. 나는 급히 총을 꺼내 총알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사이키델릭 문이 없는 상태로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지방이 많으면 총알이 꽂힐 때 이런 소리가 나나?
0.3초 고민하던 나는 내 앞에 띄어진 얼음 덩어리를 보며 다른 의미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 아르곤이 굳은 케네스를 견지라며 나에게 묻는다. 그러나 내가 대답하기 전에 또다시 총알들이 날라온다. 아무리 진마와 흡혈귀 사냥꾼이 타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무식하게 총을 쏘다니. 가난해서 총알 하나하나가 소중한 내가 서러워하는 사이에 아르곤이 나를 잡고 등받이를 내린다. 꼼짝없이 아르곤의 밑에 누워버린 나는 등허리에 있던 총을 꺼내 안정장치를 풀었다. 하지만 아르곤이 나를 끌어올려 그의 품 안에 가둬버린다. 그는 나에게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총알이 날아온 쪽으로 고개가 돌린다. 나를 안고 있던 그의 팔에 힘이 들어가더니 우리 주변으로 얼음의 장벽이 생기기 시작한다. 오야, 이거 오랜만에 본다. 괜찮아? 바깥은 계속 촉소리가 나지만 얼음으로 만들어진 이 공간은 생각보다 안락하다. 계속 이 안에 있을까? 아르곤이 눈웃음을 치며 나에게 묻는다. 시원하고 좋네요. 내 대답에 아르곤이 웃으며 총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상대쪽 탄창이 비워지자 아주 잠시 주변이 조용해진다. 얼음 장변에 틈을 만든 아르곤은 빠르게 밖으로 나간다. 아르곤이 나간 곳을 통해 우리보다 더 얇은 얼음 장벽으로 보호받느라 매우 긴장하고 있는 케네스가 보인다. 어? 살아있네? 나는 한숨을 치며 아르곤을 따라 틈에서 나왔다. 밖에선 우리를 공격한 자들이 부분 얼린 채 길에 쓰러져 있다. 진마라는 존재는 역시 대단하다. 케네스, 괜찮아요? 사기라도 쳤어요? 어쩌다 이렇게 총알 세례를? 아니, 이건 나한테 한 공격이 아니라... 케네스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나와 길 위를 뒹구는 남자들을 본다. 저 녀석들이야. 나한테 너에 대해서 물어봤던 놈들. 뭐야, 그럼 내 것이 될 수 없으니 죽이겠다 이거였어? 아니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케네스의 지적에 하반신이 얼어붙은 남자가 급히 시선을 돌린다. 딴 놈의 것이 되겠다면 차라리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뭐 저런 애들이 다 있어! 야, 그럴 거면 그 시간에 고백을 해, 이것들아! 아니, 고백도 안 해보고 딴 놈의 것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없애버리겠어?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너 아직도 말 안 해! 남자가 무언가 말하려고 하자 케네스가 급하게 그의 복부를 가격한다. 어라? 잠깐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케네스, 너 뭔가 숨기고 있지 않니, 지금?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 게 확실하다. 케네스 씨, 이런 일을 당할 거란 건 알고 그런 정보를 퍼뜨렸어야지. 그게... 저 자식들이 처음부터 한세권이랑 사귀고 있을 거란 전제로 나에게 온 거라 기분이 나빠서 홧김에. 홧김에? 그건 확실히 열받네. 다규, 한세권이랑 사귀고 있는 거 아니지? 네? 누가 그래요? 그래, 한세권은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누구냐고 이 녀석들이 자꾸 졸라서. 그래서? 그 순간 갑자기 저 멀리서 콘크리트를 찢어버리는 것 같은 큰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온다. 검은 자국을 만들며 우리 앞에 정지한 남자는 헬멧을 벗으며 입을 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모이겠다 야. 나는 뭐가 절대 아니라고. 그의 등장에 모든 사람이 숨을 삼킨다. 너 이놈들이랑 뭐하냐? 한세건이 분노가 가득한 눈이 케네스와 아르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한 사냥꾼들을 훑고 지나간 후 나에게로 돌아온다. 저 눈빛은 내가 아침 훈련을 째고 도망갔을 때 본 눈빛인데...
아니 케네스가 데려다 준다고 해서. 얼른 타. 어? 얼른. 그가 나에게 자신이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던진다. 아니 아까까지 쓰고 있던 헬멧을. 타. 에? 나는 헬멧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려던 입을 다물고 세권의 뒤에 앉았다. 잠깐만, 너! 한세건은 아르곤의 말을 무시한 채 매우 빠른 속도로 그곳을 빠져나온다. 아르즈나에 도착한 한세건은 오토바이의 엔진을 끈 채 아주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서 있는다. 아, 도대체 무슨 소문이 퍼지고 있는 거야? 나도 좀 알자! 나는 그런 글을 놔두고 일어나 헬멧을 넘겼다. 오늘 또 나갈 일 있어? 없습니다, 마스터. 아까는 소리쳐서 미안해. 아, 바로 사과하네. 괜찮습니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굳은 표정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아르즈나로 향했다. 그런 나의 손목을 잡은 한세건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나에게 사과한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와 부러워. 그러니까 좀 화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어른스럽지 못했어. 미안해.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케네스 자식이 또 거짓 정보를. 그러니까 누구랑 사귀냐는 소문이 퍼졌냐니까? 또? 좀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혹시나 더 말해주지 않을까 싶어 계속 쳐다봤지만 세건은 이상 말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마실 거라도 사줄까? 어? 나는 돈으로 나의 기분이 풀려는 그의 행동을 높이 사서 노여움을 풀기로 한다. 아, 한결같군 우리 주인공. 어, 너 있다! 오! 야, 마지막 엔딩에서 못 보는데 여기서 보네? 어, 돌아왔다. 닥쳐. 난 별말 안 했는데. 그래서 그 녀석은 한 대 치고 왔어? 아니, 주문이나 받아. 아이스 커피 하나랑 아이스 라떼. 같이 있던 걸 낚아채 와서 본인이 데이트질이냐? 닥치라고 했다. 네네. 야, 널 여기서 보네? 아직 열 준비를 하고 있는 아르주나 아니 살벌하다. 세건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찌푸렸던 미간을 풀고 자신의 옆에 있는 의자를 툭툭 친다. 저기에 앉으라는 얘기겠지. 제일 싼 걸로 시키다니. 아이스 커피보단 라떼가 더 비쌀 텐데. 게다가 파르페 같은 건 살찐다고 싫다며. 그런 것만 잘 기억해. 한세건은 그런 자신이 뿌듯한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여튼 얄미워 죽겠어. 주문한 거 나옴. 말이 짧다. 매번 말하지만 내가 더 마이가 많거든. 아, 그러세요, 알바생. 아이씨,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진짜. 요즘 젊은 것들은? 야, 네 고등학생 차림으로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 알아? 동생은 그렇게 말하며 계산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어? 거짓 정보. 아. 세건이 취조당하는 범인처럼 목이 타는지 아이스 커피를 벌컥벌컥 마신다. 아, 도대체 뭔 소문이 퍼진겨? 나도 밤부터 아무것도 마신 게 없어 목이 말라 시원하게 원샷을 하고 나니 개운하고 좋다. 야, 내가 누구랑 사귄단 소문 퍼져도 이거보단 덜 퍼지겠다, 야. 커피 마시고 그런 소리 내지 말아줄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 반응에 동생이 혀를 내밀고는 부엌으로 들어간다. 동생 귀엽네. 이번에 강남 쪽은 잘했어. 나도 소문을 듣고 신경 쓰였었는데. 일부러 대화 주제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애쓰는 게 보인다. 거짓 정보 뭐냐고! 거짓 정보! 거짓 정보! 뭔데! 나도 좀 알자고! 나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문다. 분명 제정신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상하게 말이 느려진다. 취했냐? 술 안 마셨는디? 그렇게 말하는 세권의 눈도 조금 풀린 것처럼 보인다. 에? 우리들은 동시에 비어있는 커피잔들을 보았다. 아 잠깐만요 설마! 무슨! 일어나려던 세권이 요란하게 넘어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나도 의식을 잃어버렸다. 야 이거는! 아니, 야! 저, 여기서 시도를 해? 눈을 떠보니 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밖을 보니 정신을 잃은 지 얼마 지난 것 같진 않다. 이상하게도 몸이 어색한 느낌이다. 천천히 고개를 든 나는 의자에 앉기 위해 몸을 들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몸 바뀐 거 아니야?